종강 브이로그를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종강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점을 빨대에 맞췄다고. 내 얼굴 안 돼. 이번 주가 종강 주인데 제가 이번에 스튜디오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바쁘네요. 사실 스튜디오 수업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컬러리스트 학원 다니는데 학원이 추가가 되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해졌어. 스튜디오 내일 최종 발표여서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봐봐요, 되게 예쁘죠? 근데 엔스케이프에서 이렇게 나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얘는 이래. 나 진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요거는 손목 부대는 요 며칠 작업을 오래 했더니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 다닐 때 쓰던 거 새로 다시 끊었어요. 에이더? 에이더? 요건데 프로게이머들 쓰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20년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인스케이프. 돌아가라! 오! 오, 예쁜데.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구만. 여러분, 엔스케이프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요. 너무 좋아.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포토샵으로 이런 데만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굿! 과제하자 말고 오늘 숨벅쇼. 티켓팅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안 들어가져요. 홈페이지가 벌써 터져버렸어. 맥에서도 안 들어가져. 저맥 프로인데 나 성능 되게 좋단 말이지. 안 들어가져.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기말 발표도 하고 공모전 준비도 하느라고. 하지만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지금 얻어서 기분이 좋아요. 짠! 잘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아, 피곤해. 자, 일단 자기 전에 제가 하고 잘 제품이 있어요. 아이레놀 페이스 리프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리프팅도 해주면서 피부 관리도 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이 끝이 이렇게 롤러처럼 생겼어요. 이건 보여드린다고 많이 짰는데 3분의 1 정도만 투비를 눌러가지고 떠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부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 볼살이 많거든요. 아, 여기 두터기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올려서 사용해주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너무 시원해. 그리고 요러기 지금 목 같은데도 와 너무 시원해. 제가 지금 컴퓨터를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너무 시원하다. 목이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크림이 나와서 롤러에 묻혀지니까 사용할 때 부드러워요 엄청. 여기 너무 시원해서 지금 약간 마약이야.
뭔가 볼 쪽에도 립보팅.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관자놀이 쪽으로도 이렇게 밀어주면 립보팅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밤에 술 먹었거나 아니면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심심할 때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 이러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일들 정리하면서 계속 롤러로 얼굴을 좀 문질리면서 했는데 어때요? 좀 붓기가 빠졌나? 그리고 이렇게 크림이랑 같이 발라지니까 이게 얼굴에 건조한 것도 사라지고 이게 뭔가 탁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깊은 피부 탄력 개선, 피부 치밀도 증가, 피부 광채랑 윤기를 개선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바르니까 진짜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에요. 이마나 미간이나 이런 데 주름이 많이 지는 곳에 주름 개선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볼살이나 여기 턱 라인을 리프팅 해주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롤러는 다 쓰고 나면 이렇게 한번 닦아줘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롤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엄청 시원하다 이랬잖아요. 이게 왜냐면 서지컬 스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사지와 쿨링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 여름이니까 쿨링이 필수잖아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밤마다 해주면. 그리고 이 제품의 풀네임이 레티날 페이스썸 리프터인데요. 기말한 즉스 레티날이 들어있다는 건데 레티날은 비타민 A 성분이어가지고 더 쫀쫀하고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용이 아니어가지고 뭐 충전이나 전자파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크림이랑 롤러랑 쓰니까 굉장히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귀차니즘 가지신 분들이 아 얼굴에 뭐도 바르기 귀찮은데 팩도 하기 귀찮고 마사지도 하기 귀찮은데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쓱쓱 하면서 핸드폰 보시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얘는 진짜 안 아프고 시원하고 뭉친 거를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여기가 엄청 목라인이 엄청 뭉쳐있는데 얘로 풀어주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라면 일단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잠자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고통받는데 맥. 현재 시간 12시 14분인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어때요? 딱 공모전 거 같죠? 엔스케이프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완전 신기한 게 이게 생겼어. 브이레이처 대박이죠? 나 몰랐잖아. 이래서 빨리 업데이트 살아야 되나 봐. 너무 좋아. 이거 봐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 여기에서 이러고 샌드 재질 생긴 거랑 돌멩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지금은 나갈 준비 중인데 어제 이거 아이레놀 페이스업 롤러를 못 해줘가지고 얼굴에 지금 잠을 푹 잤더니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나가려고 해요. 짠, 해줄게요. 이 레티나 성분이 밤에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붓기 빼고 싶어가지고 지금 낮에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밤에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시원해. 이렇게도 해주고. 말했듯이 쿨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너무 시원해서요. 지금 여름에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사용했을 때 뭐 붓기도 빠지지만 마사지 되는 느낌이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가 얼굴을 마사지 해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게 잘 쓰고 있어요. 화장 다 했고 틴트를 뭘 발라주지? 짜잔. 붓기를 빼고 화장을 했는데 어때요?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으신가요? 여기가 조금 올라간 느낌이에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 붓기 빼기 그리고 얼굴 마사지 하는데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약속을 갔다 올게요. 빠용.